맞잖아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수호박입니다. 자, 여름에, 마약 같은 존재죠. 안 먹으면 아쉬운, 수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박을 동결 건조했는데, 정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생얼부터 볼게요. 자, 생얼 수박. 한번 보시죠. 그냥 달콤한 수박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동결건조구도 한번 만나봐야 되죠. 보기에는 정말 조금 먹기 쉽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도톰하죠. 다 살아 있습니다. 바닥까지, 여기 안에 속살까지, 씨까지 그렇게 동결건조 했습니다. 크기는 이거보다 조금 작게 했었는데, 수분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좀 작게, 이렇게 됐네요. 완전 수분 덩어리다 보니까, 많이 작아졌습니다. 자, 한번 일단 새 거부터 맛이보고, 늘 드시던 그런 수박입니다. 뭐, 씨 있고, 씨 없는 수박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비싸서 못 샀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씨가 씹히는 맛이 나죠. 요거 뭐 화장실 가면 다 나옵니다. 물뚝 떨어지고 그래야 수박이죠. 일반적으로 요까지 먹는 게 수박입니다. 여기까지 다 드시진 않죠. 요거는 동물들한테 양보하죠. 그런데 동결건조했는 거는 바닥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결건조했는 거 생기는 거는 썩막 땡긴다 뭐 그렇게 생긴 건 아니다마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분이 빠지니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설탕입니다, 설탕. 와, 허리 죽이다. 와, 너무 달다. 약간 울릉도 호박엿 맛이 나면서 너무 답니다. 씨도 건조가 돼서 그냥 씹힙니다. 이거는 화장실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깔끔하게 비키잖아요. 자, 바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식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으니까 조금 간이 됐어요. 너무 달아요. 얘만 먹으면 너무 달고 얘가 아무 맛도 안 나니까. 근데 얘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자, 한번 부숴 볼게요. 자, 향거. 여러분, 수박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씨도 그냥 똑똑 떨어지네요, 이렇게. 여러분, 씨 이렇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반 수박. 씨, 잡기 그렇네. 자, 씨 있죠, 씨. 씨 반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뿔 수가 있나요? 이것도 씨도 건조가 됐기 때문에,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가도,
쉽게 쉽게 뭐 해바라기 씨 먹는 듯한 그런 식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여름철에 꼭 빠져서 안 되는 그 수박, 수박을 오늘 보여드렸고요. 결론을 말하자면은 생긴 거는 좀 징그럽게 건조가 됐지만은 정말 이 일반 수박을 먹는 것보다는 한 10배 더 답니다. 그러나 판매를 한번 궁금해서 드셔보지는 않겠지만은 보겠지만은 계속 사 먹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 정도는 계속 사 드실 수 있습니다. 완전 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만하네요. 자, 오늘 수박을 했고요. 다음 영상은 이례적으로 제가 한번 어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게입니다. 홍게. 홍게를 건조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